1980년도에 나온 후지카, 그러니까 후지필름, 지금의 후지필름이 카메라 브랜드는 후지카로 냈는데, 이게 이제 80년도에 나온 SLR 모델입니다. AX1, 80년도에 나왔고, 이때 이제 AX3, 뭐, 5 이렇게 나왔는데, AX5가 가장 이제 상위 모델이고, 걔는 이제 뭐, 셔터 속도 우선, 뭐, 조리개 우선, 뭐,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AX1, 그 조리개 우선 모드만 작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셔터 속도 다이얼은 여기 60 비상 속도, 그 다음에 그 자동 모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야, 저기 뭐야, 조리개에 따라서 셔터 속이 터치 버튼을 터치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알맞은 그 셔터 속도를 검출을 해줘요. 이렇게 파인더 안에 이렇게 왼쪽에, 예,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왼쪽에 이제 1000부터 5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 뭐 2초, 4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섯 개의 LED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조리개를 돌리면서 이걸 눌러 보시면, 조리개를 돌렸을 때이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네. 이 카메라는 여기 상단에 정면에 보시면 여기 그 4LR44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4LR44. 이게 이제 캐논 A1이랑 비슷한 그런 배터리거든요. A1. 네. 그래서 이걸 넣고 닫아 주셔야지 정상 작동을 하는 그런 카메라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배터리를 넣었을 때 위에가 이렇게 만약에 깜빡인다, 계속 이게 뭐 1초에 4번 정도 깜빡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로우예요. 없다는 거고, 로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리개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하단 버튼이, 뭐 이를테면 이제 상단이고 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굉장히 빠르게 깜빡인다, 뭐 1초에 8번 정도 깜빡인다, 그러면 그 노출이 너무 과다거나 너무 오버나 너무 로우하다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조리개를 빨리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나가서 만약에 찍는다 치면 이쪽에 불빛들이 이 다섯 개의 포지션에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픽스가 되면 그때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이게 아래쪽에서, 이쪽에서 너무 깜빡이거나 위에서 깜빡이면 너무 낮거나 노출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는 그런 기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 버튼을 누르고 캐논처럼 이걸 이제 이 빨간 점에 이 마른 목걸이를 일치를 시키면 이제 완전 그 프로그램 모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때는 지가 알아서 적절히 맞춰가지고, 네, 셔터 속도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잠깐, 근데 이게 이거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자동 모드가 될것 같은데 16에 고정이 되는구나. 자동 모드가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게 되는 기종이 있고, 완전 프로그램 모드를 지원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리개 우선 모드만 지원을 합니다. 네, 정정. 그래서 여기 조리개만 움직이시고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된 그 다이얼 보시면 오프는, 이걸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끄는 건 바로 꺼지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B는 이제 벌브겠죠? 벌브라는 거는 이제 삼각대가 필요한 기능이고, 야간에 B 상태에 해놓고 이렇게 누르면 셔터가 계속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노출이 가능하다는 그 벌브 모드고, 그 다음에 이제 60초는 비상 셔터겠죠. 아니면 이제 비상 셔터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비상 셔터가 아니라 60X는 여기 이제 플래시를 넣었을 때, 플래시 터질 때 동조 속도예요. 플래시와 함께 터질 수 있는 속도는 60이니까 적정하게 조리개를 조이든지 해서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L, 그러니까
노출 고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이 안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다섯 군데 하나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상황을 바꿔서 찍어도 손을 여기 놓고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고, 이 사진을 찍다 보면 이 노출 고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노출 고정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찍어 나가다 보면, 네, 판단이 설 때, 아, 노출 고정 기능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되돌아보시면 되고, 일반 분들은 그냥 A에 놓고 계속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운터가 보이고 몇장 찍었는지, 여기 이제 R은 뭐냐면, 리와인드 할 때, 다 찍고 나서 되감을 때 쓰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셀프 타이머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내리면, 여기 셀프 내리고 찍으시면, 이게 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이 12초라고 해요. 보통 이제 10초인데, 10초에 하는데 좀더 오래 걸리죠. 네, 10초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감도 조절이겠죠.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필름을 쓴다. 근데 100이면 여기 이제 100을 맞춰야 되겠죠. 어떻게 맞추냐. 여기 흰색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색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 이게 움직이도록 돼 있고, 안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내가 100으로 찍는데, 100, 처음에 100으로 맞춰놨는데 노출 보정을 한 스텝 올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50으로 이렇게 100을 여기 있다 위치에다 올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50에서 찍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름을 일단 넣어볼게요. 자, 필름을 어떻게 넣냐면 그냥 여기 리와인드 노브를 잡고 들어 올려주시면 개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닫아요. 닫아서 자, 보시면 이렇게 감으면 이게 들어가겠죠? 이걸 필름이 빠져나오면 이게 돌아갑니다. 그죠? 당연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앞으로 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얘를 살짝 감아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손으로 잡고 감아주세요. 감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셔터 한번 눌러주시고. 물론 이제 실내에서 만약에 바닥을 보고 찍으시면 A일 때는 셔터 속도가 되게 느리겠죠.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으면 뚜껑을 닫고 자 로딩을 할때 여기 이제 S 스타트 위치에서 로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0이 되기까지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제 0부터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첫 사진은 어떻게 나오냐? 노출된 필름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처음에 빛에 노출된. 그러면 이제 반만 아마 첫 번째 사진은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사진이 나올 거예요. 0부터 찍어주시면 돼요. 카운트 0부터 그냥 찍어주시면 첫 장이 재밌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면 이제 1은 생략되고 2부터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조리개 열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야 이거 벌써 끝났나? 설마 자다 찍었다고 치고 하면 이제 이 리와인드 버튼 눌러주시고 다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R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얘를 들어서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이 필름이 문제가 있는 필름을 넣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씨. 이거 다 깨진 것 같은데? 망했는데 잠깐만요. 자 이때는 그냥 이게 로딩이 안 되네? 왜 로딩이 안 되지? 아니지. 네, 이렇게 아 이걸 꾹안 눌러서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걸 그냥 60초로 맞춰놓고 이렇게 찍었다고 했을 때. 아, 이게 필름을 제가 잘라놔가지고 몇장 없는 필름이네요. 네. 어쨌든, 이 R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이걸 빼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네. 크게 무리가 없이 리와인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와인딩이 다 되면, 네.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찍어줘야지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중간에.
이게 제가 이제 잘라놓은 필름이네요. 네, 이게 원래 필름이 아니라 한몇장 이렇게 감기지 않는 필름이라서 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애들은 보관 시에는 이걸 오프를 해주셔야 돼요. 오프를 해주셔야지 배터리가 드레인되지 않고 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은 피사기 심도 미리 보기라고 이걸 눌렀을 때 조리개가 이 노출 상황에서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거예요. 조리개감. 이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죠. 16일 때는 꽉 조여졌고, 그죠? 중간일 때는 그래서 파인드로 봤을 때 이걸 조리개 값이 높아질수록 어둡게 보이겠죠? 빛이 조금만 들어오니까. 네. 그런 용도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지, 이게 가끔 시장에 보시면요. 후지카 말고 여기 보면, 포르스트? 포르스트?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상 같은 카메라예요. 이게 뭐, 후지카 AX1이 포르스트 CR3인가? CR3 뭐 이런 모델과 동일하게 시장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모델은 엑스 후지논 맞나? 엑스 후지논 50mm 1.6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X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르스트 컬러 리플렉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엑스 후지논 렌즈와 엑스 렌즈, 엑스 마운트 후지카 엑스 마운트 렌즈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밝은 렌즈들이 뭐 느낌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되게 그 후지카는 항상 시류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뭔가 자신, 그러니까 따라 하기는 따라 하는데 어떤 시류에 한 발짝 늦춰져서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되게 예전에 SLR 시절에서는 사실은 듣보잡이었죠. 근데 이제 후지카가 지금까지 이제 후지필름으로 살아남았잖아요. SLR 시대에 카메라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캐논, 니콘 말고 후지카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그죠? 지금까지 이런 어떤 미러리스나 뭐그 외에 컴팩트 카메라들을 통해서 시장에 계속 신모델을 출시하는 애들이 유일한 것 같아요. 뭐 야시카, 펜탁스도 마틴과 같고, 미놀타도 소니로 흡수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소니, 뭐 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적그 후지카 옛날 제품들을 보면 기존의 그 니콘이나 캐논들 모델들에 비해서는 뭔가 아우라가 약해요. 아우라가 약한데 가만히 보면 되게 만듦새 있게 그냥 아, 기본에 충실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뭔가 빈티지한 옛날 로고들이 뭔가 옛날 감성을 충분히 주는 것 같고 이것도 보시면 A1 완전히 따라한 거거든요. 그죠? 이 전면 마크도. 그러니까 후지카가 캐논의 A1을 얼마나 따라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제품들은 또 다른 어떤 그때 시장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던 제품들을 기능을 뭔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캣 브랜드로 느낌으로 예, 시장에 제품들 출시하고 했던 후지필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참 묘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필름 카메라 하면 뭐 FM2나 A1이나 이런 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옛날 그 렌즈들은 회사마다 50mm 렌즈들의 사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굉장히 이게 공평해요. 어떤 걸로 찍었을 때확 좋다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LR들은 일본의 그런 그 전성기 시절의 SLR들 브랜드들 카메라들을 꼭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다르지만 그 각각 기기마다의 감성들이 풍부하게 있고 진짜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카메라 기능이 정상인 하나에 있어서는 이 렌즈들의 개성들이 다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기기들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적정한 중고가로 사셔가지고 적정한 수리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리비 상한선을 정해놔야죠. 이런 거 고치는데 15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버려야죠. 그냥 한 5만 원 내외에서 정상 작동하게끔, 그 다음에 렌즈가 깨끗하다면 충분히 흥미로운 필름 카메라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